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병음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병음은 영어의 알파벳을 빌려와서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알파벳처럼 읽으시면 안 되세요. 왜? 알파벳을 빌려온 것이지 그 알파벳대로 읽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이 병음 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한글로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병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모음 다섯 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 자, 어떻게 읽죠? 안. 그렇습니다. 아 발음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의사선생님께서 입 벌리세요 할 때, 아 하듯이. 안, 안. 아시겠죠? 자, 밑에 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全, 안全. 오, 우린 방금 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안 하는데 뒤에 것은 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린 배웠죠? 앞에 모음이 위이고 뒤에 이렇게 안이 나오면은 안은 어떻게 소리가 나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N으로 소리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全, 안全 좋습니다. 자, 성조 한번 보겠습니다. 성조 보시면요, 일성 안 짧게 가죠. 그 다음에 全, 안全 다시 한번 안全 한번더 안全 그렇죠.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치엔, 다시 한번, 치엔, 다시 한번, 치엔. 병음은 안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치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안 앞에 모음이 이면은 안은 어떻게 읽히죠? 그렇습니다. 엔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엔, 한번 더. 치엔. 자, 성조 볼까요? 성조, 이렇게 알성. 치엔. 그렇죠. 한번 읽겠습니다. 치엔. 좋습니다. 한번 더. 치엔. 좋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어떻게 읽습니까? 역시, 안 이렇게 했는데, 엔으로 읽습니까? 웬 아니죠. 밑에 보시면, 완. 완, 그렇습니다. 요렇게 앞에 뭐가 있죠? 우가 있습니다. 자, 우가 있고 뒤에 안이 오면은 이 안은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안으로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완, 한번 더. 완, 자, 반삼성이죠? 반삼성.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완, 좋습니다. 한번 더. 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은, 은, 은. 자, 전에 이거 어떻게 읽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으 같은 경우는 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은, 은 하시면 됩니다. 예, 으를 좀 약하게 하세요, 여기서는요. 은, 은, 좋습니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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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니흠뻔할때그 뻔이죠. 자,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자, 성조 한번 볼까요? 성조, 사성은 우리는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하겠습니다. 무슨 약속하죠? 바로 짧게 읽는 걸로. 사성은 이렇게 짧게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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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짧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앙, 한번 더. 앙, 한번 더. 앙, 좋습니다. 자, 쉽죠? 앙, 좋습니다.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깡차이, 한번 더. 깡차이. 자, 방금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이 깡차이 같은 경우는 방금이라는 명사입니다. 바로 시간 명사입니다. 반면에 깡 같은 경우는 뭐죠? 방금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은 부사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깡차이는 시간 명사고 깡은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 볼까요? 성조 보겠습니다. 깡, 차이, 깡, 차이, 한번 더. 깡, 차이, 좋습니다. 앞에 것은 짧게, 뒤에 것은 길게. 그래서 깡, 차이, 한번 더. 깡, 차이, 좋습니다. 바로 방금이라는 시간 명사였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응. 응, 응. 자, 으 발음 약하게 하시면서요. 응, 바로 입 모양을 으에서 응, 응, 어로 가는 겁니다. 응, 응. 자,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텅, 텅, 텅. 좋습니다. 자, 성조 볼까요? 역시 똑같죠? 텅, 그렇죠. 텅, 이걸 많은 학생들 텅, 텅 이럽니다. 터, 엉, 예, 텅, 텅, 그, 텅,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소리는 으에서, 입 모양이 으에서 시작해서 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텅, 텅, 요게 정확한 소리라는 겁니다. 정확한 소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텅 한다고 못 알아듣진 않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음은 텅, 텅, 텅.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프다라는 형용사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엉, 엉, 엉. 좋습니다. 엉, 맞죠? 오 발음에 오가 나면서 엉 하는 겁니다. 엉, 입 모양은 O인 상태에서 엉 하시면 됩니다. 엉, 엉, 느낌 오십니까? 엉,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일이라다, 바로 꽁주어, 꽁주어, 그렇죠. 꽁, 맞죠? 꽁, 꽁, 그 다음에 주어, 우오어죠. 그래서 꽁주어, 꽁주어. 자, 성조 볼까요? 앞은 짧게 꽁, 그 다음에 주어, 꽁주어, 꽁주어. 한번 더, 꽁주어. 오늘 단어들은 쉬운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입 모양이 두 번씩 벌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입 모양이 이렇게 변하죠. 우리말 같은 경우는 오면은 오, 어면은 어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벌어진다. 근데 중국어의 특징들은 몸은 한개 있지만 그래도 입이 두 번씩 벌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외워두시면은 정확한 발음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꽁주어, 한번 더. 꽁주어,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은 모음은 총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음이 나는 그 모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모음은, 표시된 모음은 세 개밖에 없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총 다섯 개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국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꽁주어, 꽁주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짜잔.